네, 뭐 사실은 뭐 그림 컬러감이 좀 너무 흑색이 좀 많다 보니 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군대랑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좀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. 군대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사실 저희가 보려는 게뭐 체력과 실력을 모두 갖춘 아이돌을 좀 뽑자가 기본 모티브였기 때문에요. 네. 아무래도 체력 쪽을 좀 검증을 하려다 보니 좀 몸을 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은 뭐 옛날에 하던 뭐 체력장 같은 거를 이제 조합으로 네. 끌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.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아이돌로서 갖춰야 될 실력들도 봐야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 조금 기존에 나왔던 뭐 이런 프로 저런 프로 많지만 기존에 나왔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정말 네.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좀 뭐라고 이런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뭐 사실 꼭 야생이라는 단어,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키워드가 야생이었는데, 그게 실제로 이렇게 야생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아닌데, 네. 원래는 이제 너무,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돌들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. 근데 거의 다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할때 내용을 들어보면, 거의 요즘 아이돌들은 예전 진짜 뭐 1세대, 2세대 아이돌들이랑 다르게 연습실, 뭐 숙소, 연습실, 숙소 이것밖에 뭐 아무런 스토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색다른 과정을 거쳐서 색다른 아이돌을 좀 탄생시켜 보자. 그게 정말 뭐 어리고 막 여리고 막 이렇게 뭐 청량미 뭐 이거보다는 정말 좀 거칠고 뾰족뾰족한 아이돌을 좀 만들어 보자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야생에서 키워낸 아이돌 같은 느낌을 가자 했는데 실제로 야생이 좀된 이제 좀 네, 약간 아, 그렇게 네, 그런 그런 흐름으로 케이스고요. 네. 일단 네. 기본 베이스는 좀 색다른 아이돌을 만들어 보자. 뭐 연습실에서 갇혀 있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좀 탈피해서 저희만의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아이돌을 만들어 보자는 게첫 번째 기획 의도였던 것 네. 같습니다. 사실 뭐 야생에 너무 집중한다기보다는 아이돌 분들에게도 새로운 스토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